오늘 원래 그 나락들 그 카트 합방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파토 났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합방 자주 안 하냐. 이게 사실 게임 취향이 저희가 너무 갈려가지고 좀처럼 뭐 하자 이러고 합의가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솔직히 스타 할 때가 훨씬 더 재밌지 않았습니까? 2시간 딱 할 거면 시오브시브즈 난 괜찮다고 봐. 야, 그래 그럼 치는 똥 참기 하자니까 그냥. 안 해!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유보다 남을 탑하기 위해서 예, 제보 받은 게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할 게임 예, 뭐라 읽는 거냐 이거? 개 업무의 오브 아르마게돈 예, 이고요. 방차 문제란 방차와 그 노선 상황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 실험이다. 원래는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푸시 제기한 문제로 세계의 철학자들이 고찰 검증을 하고 있다. 방차는 제어불능이 되었고 노선 위엔 5명의 작업원이 있다. 포인트를 바꾼다면 한 명의 작업원이 있는 노선으로 바뀌어 한 명의 작업원이 광차에 치여 죽는 대신 5명을 살게 된다. 당신은 노선을 바꾸시겠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만 행동을 한다면 한 명이 희생되는 대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상정한 사고 실험이지만 이번엔 단순히 어느 쪽을 희생할 건가를 선택해주세요. 규정대로 작업을 하는 작업원 1인 예정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원 5인. 야! 아니 피가 나면 어떡해! 이거 야 이런 식으로 이거 토끼까지 보여주네? 예정대로 시차로운 상사 1인 예정이 없는 잔업을 강요당한 작업원 3인 잠깐만 안 골랐다. 어떻게 랜덤으로 가 아니면 드리프트야? 그러면 제가 죽는군요. 그러면 광차가 터진 게 낫지 않아? 이 광차는 안 탔잖아. 우심코 선로에 세면은 어린 2명. 우심코 선로에 세면은 어린이 1명. 이거 어린이 치면은 안 될걸? 야 어린이 치면 더 그 법률이 세. 야 이건 어렵다. 야 이게 어느 쪽이 덜 쓰레기 같을까?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누르는 게 차악이니까 누르는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좋은 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쪽이 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놈들을. 아, 똥맛 카레, 야, 이건 뭘 죽이는 거야, 잠깐만. 아, 대체 어떤 데서 이딴 걸 지금 선물 받은 거야! 뭐야! 아, 이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땐 같은 답이 없다. 딴 걸 하자. 이건 도저히 못 이기겠다, 우리가. 야, 지니까 재미없어. 딴 거 하자. 아, 그러면은 딱 3명만 더 부르면 돼. 7인 똥 참기를 하자니까. 왜 화장실 가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대체. 뭘 하자고 해도 안 하자. 쓰더스 멀티 하자고. 롤 개빨리 설치돼.